515년 8월 8일 중전의 자리와 관련해서 모두의 이목이 쏠리는 문제적 상소가 올라옵니다. 상소? 여기서 문제. 상소? 이때 올라온 상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중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빨리 그 시작을 하라고 테스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네. 오답. 그, 오답. 네. 저희가 아까 그 네 분 있었잖아요. 후궁. 네. 그분 중에 지금 아직 중전 안 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빨리 중전시키십시오라는 상소입니다. 오답. 정답. 정답. 그 중전의 공석입니다. 중전 자리에 경빈박씨를 앉히십시오. 에이, 이건 너무 오로지 그 경빈박씨의 마음에서 맞아요. 경빈박씨 편이에요. 지금 복성이, 복성이를 어떻게 도망시켜야 돼요. 오답. 자,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접근했던 것들을 정반대로 가셔도 됩니다. 정반대로? 그러니까? 설마? 거기 쫓겨난 예전에 첫 번째 부인을 그 자리에 앉히십시오? 에... 정답! 와! 와! 자, 상소의 내용은요. 바로 쫓겨났던 중종의 첫 번째 부인 조강지처 태비신 씨를 다시 중전의 자리에 앉히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쫓아냈었잖아요. 신 씨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중종의 첫 아내인 신 씨를 다시 불러오자고 한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죠? 이 상소를 쓴 인물, 네. 바로 중종 반정에 가담하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인물들이었구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경왕후가 사망하자 이때를 노려서 신 씨를 쫓아낸 건 공신 세력의 잘못이다. 그러니 신 씨를 다시 불러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린 겁니다. 경빈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전혀 예상도 못한 복병이 등장한 셈입니다. 만약 패비신 씨가 중전으로 보게 되면 경빈과 복성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 밀려나는 거죠. 경빈이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게 된 선 넘은 희망,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소문을 읽은 중종 과연 어떤 답을 했을까요? 생각지 않았는데 이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아니야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왜요? 그는 이미 잊었어요 신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종이면 제가 그 처음에 왕이 되기 직전에 이 떨 때 나를 진정시켜줬던 그 신씨를 생각하면서 아 다시 이거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못 잊었어요. 못 잊었어. 절대 못 잊어. 중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 잊었다. 어쩐지 3일 만에. 완전히. 난 다 잊었다. 나는 결국 신씨 복위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중종은 왜 신씨를 복위시키지 않은 거예요? 신 씨를 복위시키는 일은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신 씨와 장경왕후 사이의 선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 씨가 만약에 복위해서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그 신 씨의 아들과 지금 세자의 위치에 있는 이 아들 사이에 누구를 그러면은 큰아들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패비신 씨의 복위가 무산된 후 중전의 자리는요, 쉽게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무려 2년 넘게 공석이 돼요. 2년이나 공석이 돼요? 네, 2년 넘게요. 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경민 박 씨,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움직였을 것 같아요. 경민 박 씨는요, 자신이 중전에 오르고 싶다는 걸 궁궐 내에서 엄청 티를 냅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중전에 오르기 위한 기막힌 명분까지 내밉니다. 명분? 박 씨가 후궁 가운데에서 총애가 으뜸이었으므로 장경의 예를 따라 스스로 중위에 오르고자 하였다. 장경이 뭘까요? 장경왕후. 그래요.
그러니까 장경의 예를 따르자는 거는요. 즉위초 중전을 뽑을 때 후궁이었던 장경 왕후가 중전으로 책봉됐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남아있는 후궁 중에서 중전이 선발돼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 가장 유리한 건 누구다? 나다. 왜? 경빈박 씨가 경빈박 씨. 사랑을 경빈박 씨. 제일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사랑 맞습니다. 제일 많이 받으니까. 경빈은요, 중종의 장자를 낳은 자신이 중전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지금 중종도 이렇게 경빈박 씨랑 같은 마음인가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 네. 중종 역시요,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는 경빈을 중전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이때요, 중전의 자리에 대한 신하들의 상소가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 상소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땅히 숙덕이 있는 명문에서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천한 출신을 올려서는 아니되옵니다. 지금 누구를 저격한 걸 같습니까? 경빈박 씨. 네, 바로 경빈을 정면으로 저격한 거였습니다. 자, 중전의 자리를 두고 중종과 대신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진 상황. 1517년 7월, 마침내 중종의 세 번째 중전이 결정됩니다. 오호. 누굴까요? 경빈박 씨. 아닐 것 경빈박 같아요. 경빈박 씨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문 집안 누구 또 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뉴 인물. 바로 인물. 문정 왕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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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 왕후. 맞습니다. 우리 문정 왕후 알잖아요. 네. 네. 누가, 아니 저 문정 왕후 우리 여행 떠났는데? 자, 여러분 문정 왕후 기억하시죠? 아, 알죠. 배웠잖아요. 명종의 엄마.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놀랐던 게 실험청정을 할 네. 정도로 막 휘두르면서 완전 기가 셌던 여성으로 기억을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바로 그 문정 왕후가 중전이 된 겁니다. 와. 아, 근데 이렇게 된 거면 경빈박 씨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못 이길 세잖아요. 것 같아요. 못 이길 수 없어요. 농사니까. 자, 그렇다면 문정 왕후 뽑힌 가장 큰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아까 가문이죠. 숙덕 있는 집안에서. 맞습니다. 바로 집안. 지난 장경 왕후 때와 마찬가지로요. 파평 윤 씨라는 가문의 배경이 다시 한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빈은 중종의 큰 총애를 받으면서도 두 번이나 중전 자리에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문정 왕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경빈은 영원히 후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경빈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빈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북성군이 이제 세자가 되는 것. 후계자. 그렇죠. 내 아들 북성군이 세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바람이었겠죠. 교수님, 그럼 경빈 박 씨의 아들이 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거의 없죠.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우연이 겹치게 되면 혹 가능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자가 일찍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왕비가 된 문정왕후에게서 아들이 안 나와야 돼. 없을 경우.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복성군이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던 1520년 4월 그 경빈의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중종이 6살 된 원자를 세자에 책봉한 겁니다. 이건 안 바뀌는 거지 뭐. 세자가 정해졌으니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 근데 이제 근데 이미 거의 끝난 게 아닐까요? 경빈에게는 아직은 정말 미약하게나마 희망이 있었습니다. 경빈이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1522년에 궁궐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총애가 후궁들 중에 제일이라 하니
신등은 전하께서 사정에 치우쳐서 집안을 다스려 가는 정서에 누덕이 될까 싶습니다. 문정 왕후가 정실 부인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고 많은 후궁들도 있었지만 중종이 여전히 가장 마음을 쓰는 건 누구다? 경빈박 씨. 경빈박 씨였던 겁니다. 아하. 자, 이렇게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경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중전이 있지만 실세는 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고만장한 경빈은요. 여전히 더 큰 권력을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요?